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야간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저기 그저께 이어서 그 신호등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신호등을 볼 때 삼각형으로 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제 왼쪽 신호등을 보면은 사람 걸어가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면 금방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이라서 아무래도 저기 어두우니까 좀 신호등 보기에나 지나가는 행인들 보기에 좀 어려움이 있죠. 야간 운전을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은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야간에도 충분한 차간거리를 앞사와의 그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 확보되어진 그 넉넉함을 유지를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게 촘촘히 붙어갖고 댕기면서 운전하는 일반적인 드라이버들에 비해서 도로 상황을 미리 알 수 있고 멀리도 볼 수 있고 또 저기 많이도 볼 수 있죠. 지금 바닥에 저 스쿠터가 떨어져 있는데요. 보이네요. 카메라로도요. 조심해야죠. 저게 길거리 한가운데 도로 한복판에 저렇게 떨어져 있어 쓰러져 있으니 저거 빨리 지나가면서 촘촘히 붙어서 가다 보면은 아차 하는 사이에 저거를 히트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죠. 주의를 요합니다. 야간에는 아무튼 저기 사람 걸어가는 신호등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신호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빨리 들어오지 않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거 외에 또 신호등이 숫자가 이렇게 거꾸로 다운 카운팅 되는 것들이 있죠. 뭐 10, 9, 8, 7, 6 이런 식으로 다운 카운팅. 그래서 제로가 되면서 옐로우 라이트 들어오고요. 노란불이 들어오고 노란불이 들어오고 난 후에 3초가 지나면은 빨간불로 바뀝니다. 통상.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변칙 신호등도 약 5%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는 분명히 저기 노란불이 들어와야 될 타이밍에 다시 또 사람 걸어가는 그림이 나타나서 진행을 도와주는 한 번 더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그 원모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아예 그 신호등이 하나씩 생략이 돼가지고 순서가 그 사람 걸어가는 그림부터 나오지 않고 바로 저 다운 카운팅 되는 숫자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제법 있는데 한 5% 정도가 그렇게 변칙 신호등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사람 걸어가는 그림이 나왔고요. 저 앞에 있는 신호등은 빨간불이죠. 그러면 넉넉히 속도 흐름을 맞춰서 그 설 준비를 하고 있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끔 적당한 거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또 사람 걸어가는 그림이 들어왔네요. 야간이라서 그것까지 잘 확인이 되는가는 카메라 영상으로 그건 제가 잘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눈에는 잘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지금 코리아타운 인근에 코리아타운의 그 윌셔 블라바드를 지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불이고 야간에 저기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너무 급히 서둘러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또 저 멀리 사람 걸어가는 그림이 들어와 있고요. 또 지금 다운 카운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5초 후에 노란불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2초 후에 1초 후에 노란불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안 들어온 게 바로 원모 시그널 한 번 더 신호를 준 겁니다. 다음 신호등은 1초 있다 노란불이 된다 그랬고 노란불이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제가 서야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정지할 때 그 앞에 있는 그 하얀 실선이 횡단보도에 있는 그 하얀 실선이 그 제한선 리미트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리미트 라인과 제 차의 앞부분 앞에 번호판 있는 부분과 거리가 양팔 간격이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너무 가까이 가서 선을 밟거나 아니면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저기 그 위험할 수 있죠. 보행자를 사고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너무 일찍 쓰는 것도 잘못하면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차에게 그 저기 히트를 당하는 추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때는 그 차 안에 있는 그 룸 미러, 그러니까 그 보통 리얼 뷰 미러라고 얘기하죠. 뒤를 볼 수 있는 그 거울을 활용해서 잠깐이라도 룩 이런 타이밍으로요. 그러니까 얼른 보고 앞을 다시 보는. 그래서 내 뒤에 차가 있는가 없는가, 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런 거 등등을 보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속도를 줄일 때마다 그 리얼 뷰 미러를 체크하는 것을 아주 습관화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추돌 사고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초 위에 노란불이 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니까 제가 가고 있고 제 앞에는 빨간불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서야지요. 이때 저는 뒤를 봤습니다. 뒤에 넉넉히 따라오고 있는 차들이 보입니다. 또 사람 걸어가는 그림이 들어왔고요. 또 바로 앞에는 빨간불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미리 보고 멀리 보고 많이 볼 수 있는 그 요령을 터득하고 또 신호등에 언제 노란불이 들어올지를 알고 또 노란불이 지속되는 타이밍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운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전운전에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운전 중에 제 말씀을 상기하셨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신호등을 잘 못 봅니다. 언제 노란불이 들어오는 건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걸 제가 그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또 운전을 가르치는 게 직업인 사람이니까 확인을 해보면 역시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신기해하고 의아해하면서 오히려 묻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운전 중에 자꾸 확인을 하는 습관을 하고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지금 10초 후에 노란불이 된다는 걸 봤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고 아무래도 차간 거리를 넉넉히 확보하고 가는 거 바짝바짝 붙여서 당기는 습관보다는요. 지금 앞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저는 뒤에서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가는데 이 사람도 후진까지 하네요. 타이밍을 잘못 잡아갖고 그리고 포기를 하고 또 직진을 합니다. 아무튼 그 안전운전 그리고 또 방어운전 디펜시브 드라이빙이라고 그러죠. 그 방어운전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체크해보고 내가 미리 조심하는 게 방어운전의 개념입니다. 그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법규를 알고 난 다음에도 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못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방어운전은 아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차간거리를 넉넉히 확보하고 운전하시는 것은 그 방어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스운 말로 닥지닥지 붙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마치 양떼들이 몰려서 가는 것처럼 그러한 형국으로 운전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넉넉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고 그 확보되어진 넉넉함을 거의 유지해 나가신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컴플레인도 안 받을 뿐더러 제 운전에 안전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